안녕하세요.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.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. 그 눈을 뚫고 금곡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어요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학생들의 스피치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이런 어린 학생들이 10대 때 자기가 말하는 거, 표현하는 거 이런 걸 바꾼다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어떠세요?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를 저에게 한번 보내보세요. 뭐 고등학생도 좋고 대학생도 좋습니다. 어릴수록 좋아요. 20대 때 이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저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대학교 때 학교 방송국에 있으면서 발음, 발성, 표현력 수업을 받았는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전공보다 더 좋았고요. 그게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자녀분이 대학생이라면 한번 보내보실래요? 제가 특강을 마련했습니다. 자기소개, 발표력, 발음 이런 걸 좀 봐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 저도 보람이 있고 학생들도 만족할 것 같아요. 자, 특강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을 확인하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 있거든요. 자녀를 보내주시면 제가 잘 지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신청하세요.